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가 살을 빼고 건강하게 좋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살을 뺄때 살을 빠지게 하는 영양소가 있고요. 또 살을 찌게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영양소의 차이점,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다이어트 하는 과정 중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이어트를 할때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건강한,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력 있게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과연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고 어떤 영양소를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일단 저희는 많은 분들이 이제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 환자들한테 영양제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혹시 이 영양제 먹으면 이제 살찌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뜩이나 살이 많이 찌는데 이런 영양제 먹고 더 살찌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찌는 영양소와 살이 빠지는 영양소가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 영양소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살을 찌게 하는 영양소는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예, 칼로리.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대 영양소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살이 빠지게 하는 영양소는 칼로리가 없는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세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대 영양소는 뭘까요?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3대 영양소 다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런 것들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칼로리가 많이 넘쳐나면 살로 가는 거죠. 예, 다 아시다시피 지방이 되는 거죠, 몸에. 근데 미세 영양소는 그럼 무엇일까요? 사실 미세 영양소는 이러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거대 영양소랑 다르게 칼로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비타민 종류, 그 다음에 미네랄 종류. 미네랄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철분 같은 이런 것다 미네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뭐 A, 뭐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종류죠.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칼로리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서 안 되는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영양소도 영양소라고 부르고 이런 미세 영양소도 영양소라 부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거대, 미세 이런 영양소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거대 영양소는 칼로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연료, 원료로 쓰이죠. 땔감으로. 근데 미세 영양소는 어디서 쓰이느냐?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이 들어온 그 칼로리가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몸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화학 반응 단계 단계마다 이러한 비타민 B군들, 마그네슘, 이러한 비타민 종류들이 골고루 배치가 돼야만, 그래야만 에너지로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빨리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에너지 공장을, 난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난로. 난로에 땔감을 넣고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땔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칼로리고요. 그러면 열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에너지를 내면서 살아가는 활력이고요. 그렇다면 미세 영양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땔감이 잘 타게 도와주려면 그렇죠. 물소식에도 있어야 되죠. 적절한 산소도 있어야 되죠. 특히 뒤적뒤적 해줘야 되잖아요. 땔감들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 이런 미세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먹어도 미세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칼로리를 빨리 소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축적이 돼서 살이 되고요. 그러면서 에너지는 떨어지는, 피곤하면서도 뚱뚱해지는 네, 그런 경우가 되고요. 거대 영양소를 또 너무 적게 먹으면 빼짝 마르는 영양실조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못 먹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요. 많은 분들의 영양실조가 어떤 영양실조였냐면 거대 영양소를 먹지 못하는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삐쩍 마른 영양실조였죠. 근데 최근에 영양실조는 저희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살은 찌는데 미세 영양소, 즉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지 못해서 살은 찌는데 피곤한 이런 영양실조. 이것을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세상에 우리가 먹는 그 환경을 보면 거대 영양소는 많이 먹고 있는데 미세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양소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날씬하게 좀 활력 있게 살려면 일단 거대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 탄수화물 특히 또 지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이러한 미세 영양소를 충분히 먹어줬을 때 이러한 칼로리가 우리 몸에서 빨리 에너지를 받게끔 도와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제는 그 안에 칼로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예, 다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이러한 거대 영양소가 빨리 에너지를 받게끔 도와주는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가 부족한 필수 영양소를 채우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미세 영양소 또 거대 영양소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인의 영양실조는 그렇죠. 풍요 속의 빈곤. 거대 영양소는 많이 먹지만 미세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필수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잘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이런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먹기 싫은 귀찮은 영양제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